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카페인 팀장 알템입니다. 네, 방금 전 끝난 경기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와의 라리가 올 시즌 라리가 10라운드 경기가 방금 전에 끝나는데요. 네, 뭐 결과는 2-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날 경기가 이제 한국 팬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바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이적 후에 이제 처음으로 발렌시아의 홈구장 메스타야를 방문하게 됐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이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신이 이제 10년간 머무르며 활동했던 그리고 성장했던 그런 이제 팀을 상대로 그리고 또 동고동락했던 선수들 그리고 그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네, 55분을 뛰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강인은 이제 전반 32분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로 앙헬 로드리게스의 선제골을 이제 어시스트 했는데요. 우측 측면에서 이제 볼을 이어받은 후에 그 우로스 라치치, 과거의 이제 동료였죠. 18년에 이제 발렌시아를 통해서 프로에 데뷔했던 선수인데, 네, 우로스 라치치의 태클을 한 차례 피한 후에 다시 이제 라치치를 뚫어내며 엔드라인을 돌파했고, 그리고 이를 중앙으로 크로스하여 이제 로드리게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강인의 이 움직임, 정말 그의 천재성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라치치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이제 빼앗은 후 저돌적으로 엔드라인을 돌파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고,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려 상대 수비를 정말 무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와, 이강인 선수가, 네, 정말 이제 축구 이 센스, 그리고 이 정말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건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점 이후 이제 발렌시아의 신라성 골키퍼는 이강인에게 굴욕적인 돌파를 당했던 이제 라치치 선수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돌파 허용에 대해 정말 심하게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현지 중계 카메라는 마요르카의 이제 그 셀레브레이션, 골 셀레브레이션 이후에 당시 득점을 기록했던 마리티네스보다도 먼저 이강인 선수를 클로즈업을 해줬어요. 네, 이는 이제 환상적인 정말 엄청난 도움뿐만 아니라 발렌시아와 이강인 선수의 관계,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도 굉장히 이제 네, 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네, 이강인이 이제 발렌시아를 통해서 성장하고 프로에 데뷔했지만 더 이상 발렌시아에서는 이강인을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요르카로 이적을 하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현지 중계 카메라도 조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 10분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의 역습 상황에서 이제 볼키핑이 살짝 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을 뻗은 것이 다니엘 바스 선수의 다리를 좀 강하게 차는 모양이 되었고, 네, 바로 앞에 이제 보고 있던 주심이 이제 경고 카드를 노란 카드를 꺼냈는데, 사실 이제 전반 31분 선제골이 터지기 1분 전에 이강인 선수는 한 차례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다니엘 바스에게 간, 파울로 인해서 받은 경고가 이제 2회째 경고였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퇴장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메스타야로 와서 이제 발렌시아를 상대로 정말 의욕이 앞섰는지, 네, 경고 2회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마저 경기 막판에 두 골을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네, 경기는 이제 2-2 마무리, 2-2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 뭐 팀마저 이제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함으로써 이강인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퇴장 명령이 떨어진 후에 옛 동료들인 발렌시아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를 이제 위로해주면서 토닥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마요르카야 이제 원정 팬들도 뜨겁게 박수를 쳐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이강인 선수는 2019년 그 에이티 마드리드전 라리가에서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전. 예, 그때 받았던 이제 퇴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 데뷔 이후 오늘 이제 세 번째 퇴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좀 뭔가 이제 마요르카 이적 후에 이제 메스타야를 방문해서 정말 좋았던 정말 좋은 순간과 정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기억을 함께 가지고 다시 이제 마요르카로 돌아가게 된 이강인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현지에서 기사들이 어떻게 보도됐는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스페르 데포르테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좀 기사가 나왔네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유, 무례한 행동, 그리고 퇴장과 함께 메스타야에 돌아온 이강인이라고 해놓고, 뭐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은 올렸지만 퇴장을 당하면서 복수, 발렌시아의 복수는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선발 명단이 발표될 때, 이강인 선수가 이름이 메스타야에 이제 불려지니 그때도 이제 팬들이 야유를 했고, 그 다음에 볼 첫 터치, 첫볼 터치를 가져갔을 때도 관중들이 좀 야유를 보냈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 데스마르케에서는 이제 경기력은 이제 어시스트 할 때까지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팬들한테 굉장히 많은 야유를 이제 많이 받아서 메스타야와는 영원히 이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이 제목의 기사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제 뭐 퇴장을 당하고 난 이후에 메스타야에 있던 이제 현지 팬들이 이제 또 야유를 보냈던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